이 아담과 여자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니,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그들에게 예배가 왜 필요했을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예배예요. 비록 너희들을 동산 밖으로 몰아내지만, 너희들을 쫓아내지만, 쫓아냈다고 해서 나와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산에서 날마다 나를 만날 수 있지만, 너희들이 동산 밖으로 나가면, 저주의 땅으로 가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라. 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에도 어떤 삶을 살든 우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법칙이기 때문에.